네,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민턴트립 작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요번에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네네. 네, 조금 이제 사연이 독특해요. 둘이 합쳐서 몸무게가 250kg가 넘는다고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한 명씩 뭐 125kg씩 두 분인가요? 아니면 한 분이 좀더 나가나요? 제가 조금 더 나가고요. 뭐 비슷비슷하고 있습니다. 아, 네. 사실 빅민턴 님도 거의 뭐 비슷한 수준이잖아요. 아, 근데 거기는 저희에 비하면 거의 영양실조 수준이고요. 저희는 딱 집에 들어가면 진짜 코트에 빈틈이 없을 정도입니다. 빅민턴 변두리에게 공략법이 있다고 하면 어떤 걸까요? 띵띵이들 말고 띵띵이가 더 잘한다고. 딱그 빅민턴님의 약점은 지금 저희가 다 파악이 돼 있거든요. 본인들의 약점은 아니시고요? 그것도 많은 말이죠. 근데 저희는 뭐 빅민턴님의 말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서 아주 괴롭혀 줄 겁니다. 스타텍과 함께하는 민턴트립 시즌2 6화입니다. 6화. 자, 우리 불꽃남자 권도윤 코치님이 오늘도 해설로 봐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해설 잘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최선을 다해서 피드백할 수 있으면 해드리고 동호인분들이 이제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해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플레이 나오면서 코치님의 서울말 쓰시는 듯한 사투리로 하니까 그 구독자분들이 아, 잘 배우고 있다. 네. 목소리도 좋고 아주 좋은 댓글들이 많이 달렸어요. 네. 네. 자, 그리고 박현민입니다. 말해 뭐해? 말해 뭐해? 이번에도 해설을 감사하게 받았지만 피드백 도움되는 선까지는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근데 긴장되나요? 이제 안 되죠? 같이 있으니까 긴장되네요. 아, 그래? 짬밥이 좀 이따 되지 않나? 그리고 저번 팀이 이어서 그런지 이거 극찬하고 갔죠? 맞아요. 내구성이 정말 좋고 그때 사실 준자강 뛰시는 분들이랑 우리가 했는데도 맞아. 그분들은 마음에 든다. 네. 그래서 동호인이나 자기는 추천을 할 정도로 좋다. 네, 그래서 이걸 욕심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6개에 19,500원인데 가격이 비싸죠. 원래 12개에 뭐 25,000원씩 하잖아요. 근데 6개에 19,500원이지만 이 셔틀공 하나로 두 경기에서 다섯 경기까지도 무료 가능하다. 특히 어린이들이나 뭐 여성분들, 초심자분들은 네. 다섯 경기 거의 가능하다. 네. 진짜 A조 될 때까지 이 한 통으로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잘 쓰면. 진짜 잘 쓰면. A조를 한 달 만에 내야 된다는 거. 어? 아, 맞다고요? 오셨다고 하네요. 아, 근데 소리가. 뭐야? 우리는 피부독이에요! 저희 가족 아니고요. 처음 뵈는 분들입니다. 한 분이 CG탱크고 한 분은 쿠파님이세요. 사실 누가 그 이름을 써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기를 신청해 주셨다는 거는 이미 전국 시종 이상이라는 거예요. 작가님이랑 통화하신 분은? 네, 저가. CG탱크님? 네, 맞습니다. 본인은 왜 CG탱크시죠? 스타크래프트 보면 CG탱크라고 있는데 기동력은 약하지만 한 방이 있거든요. 근데 박히면 못 움직이잖아요. 한 방이 있어서. 근데 제가 알기로는 스타크래프트에서 시스템과 데미가 가장 큰 유닛이 아니에요. 그렇지. 네. 자, 그다음에 네. 쿠파님. 쿠파님이라고 하면 저희가 알고 있는 슈퍼마리오에서 피치. 네. 나랑 결혼해줘요, 피치. 그 악당 쿠파님인가요? 네, 맞습니다. 예. 왜 쿠파죠? 아니, 집에 닌텐도를 하는데 네. 아들이 이제 아빠가 쿠파 닮았다고. 아, 목소리 쿠파. 진짜 다 담으셨다는데. 지금 몸무게가 끝자리 안 말하셔도 되고 앞자리, 중간자리 아, 그 세 개인가요? 세 자리인가요? 우리는 보통 인간들과 달라요. 우리 빅부족들은 세 자리야. 아. 그래서 앞자리, 중간자리까지는 저는 1, 3으로 1, 3. 네, 1, 3. 아, 1, 3. 제가 1, 2. 1, 2. 1, 2. 아, 저도 1, 2. 네, 저는 1, 2학번입니다. 아, 1, 2학번이에요? 멘트 비슷하네요. 아, 멘트가 시멘트네. 지금 구력이 어느 정도 되세요? 저는 독학으로 5년 쳤습니다. 그럼 레슨은 아직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한 달 받았는데. 오, 진짜요? 그럼 재능이 그럼 있으신 건가요? 급수는 지역 B조. 지역 B조. 오, 그래요? 재능이 있으신가 보네, 진짜. 뚱땡이들이 네. 나 같은 뚱땡이면 뚱땡이로 얘기해도 돼. 네. 그리고 뚱땡이들이 이게 이렇게 재치가 있어요. 자, 우리 쿠파님은요? 저는 이제 한 8년 정도? 꽤 쉬셨네요, 네. 그래도. 네. 저 여기 남양 쪽이. 여기서 차로 2분 거리. 아니, 지역 몇 조냐고요? 아, 지역 몇 조냐고요? 네. 지금 남양주에서 A조 뛰고 있습니다. 오, 진짜 A조, A와 B네요. 오, 우리 야, 빅부족이 시즌1에서도 꽤 나왔는데 네. 시즌2에는 진짜 빅부족이 나오셨어. 네. 우리 시즌1에 그 토르 형님 빅부족 아닌 것 같아 본인. 형님 잘 지내세요. 네. 토르 형님 다음에 나오시게 되면 5kg 찍어서 나오세요. 네, 애매해 그 형님 약간. 네. 작가님이랑 통화할 때 뭐 빅민턴님을 뭐 앞보 공략을 해서 뭐 앞뒤로 막 흔든다. 맞습니다. 네, 근데 그 작가님이 본인들도 그렇게 흔들리면 약하지 않냐 했더니 또 맞다고 그래.
아군도 공격하는. 네. 본인은 CG탱크 박혀가지고 앞뒤로는 쏠 수 있지만 못 움직여. 네. 기동력이. 아, 알겠습니다.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시죠! 이번에도 해설을 맡게 돼서 영광인 것 같아요. 오늘 찾아오신 상대분들은 어떤 분들이시죠? CG탱크, 그리고 쿠파. 혹시 CG탱크 아세요? 제가 아는 CG탱크는 그 네. 스타그래프트에 나오는 네. 기동력은 네. 엄청 느린데 한 방 한 방이 한 번씩 끊어요. 쿠파 캐릭터 혹시 아세요? 슈퍼마리오인가? 마리오? 네, 맞아요. 네. 슈퍼마리오에 박상 쿠파라고. 근데 좀 느낌이 좀 비슷해서 죄송한데 먼저 물어봤거든요. 혹시 쿠파가 쿠파님이시냐고 먼저 물어봤는데 아,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민턴트립 시즌2 제6화 선수 소개하겠습니다. 빅민턴과 변두리님입니다. 빅민턴 대원이 가신 것 같은데 먼저 선수 소개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상대팀으로 오셨습니다. 요 남양주 지역에서 오신 분들인데요. CG탱크와 쿠파님입니다. 토스하겠습니다. 좋았어요. 제가 저번에 네. 서브놓고 라켓 들고 지나간 볼 상구를 잡아달라 했는데 바로 이잉을 해버렸습니다. 엔저지에 아웃콜이 나왔어요. 자, 2대0입니다. 출발이 좋아요. 오, 빠른 시브. 역시 악당 쿠파님. 기습 서브였어요. 서브 받을 때는 이게 확실히 라켓 들고 준비해야 되니까 계속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마음 같은 실점은 안 해도 되는 실점이죠. 위에서 그냥 커트대로 눌러주고. 오, 쿠파님이 커트되고 공격적으로 공격 전환을 시도했는데 앞에 빅민턴님이 당했습니다. 좋은 커트, 또 공격 전환했어. 쿠파님이 잘하시네요. 임팩트가 장난 아니에요 지금. 쿠파님이 지금 플레이메이커 역할도 하면서 마무리 역할도 해주고 있어요. 공격 전환도 혼자 스스로 하고. 자, 역대 최장시간 경기가 되지 않을까. 기습 대각 커트. 몸에서 오는 공은 확실히 몸을 잘 이용해서 그냥 대각으로 트는 게 아닌 앞 사람이 끌려오도록 유도한 뒤에 대각으로 빼는 동작들, 좋은 기술들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상대방을 뛸 수 있게끔 만들어야 돼요 지금. 맞습니다. 흔들어 놓은 뒤에 확실한 찬스가 나오게끔. 쿠파님이 쉽게 공을 안 올려주려고 빅민턴님과 변두리님 사이를 계속 공략하면서 괴롭히고 있어요. 언더가 길게 좋게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상대편. 맞습니다. 네. 오, 잘 틀었어. 아까 그 전에 쿠파님이 대각 커트를 했더라면 역시 이번에는 CG탱크님이 똑같은 몸을 이용해서 대각을 잘 틀어줬습니다. 기술 연속으. 좋은 코스였고 언더가 짧았어요. CG탱크 쪽으로 좀 공을 몰아주면은 시저탱크 쪽으로 공을 몰아주면 조금 더 쉽게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몸을 잘 활용하시네요.
손목도 굉장히 좋으시고 스냅 스트로크를 엄청 잘하시고 지금 컨트롤이 좋으시네요. 에이저들이라면 필수 영역으로 해야 하는 서브 놓고 라켓을 들고 지나가는 볼에 대한 대처를 잘 이행해 주시고 계세요. 코파님이 보면 반면에 지금 벤두리님과 빅민턴님이 지금 좀 만일하게 플레이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지금 빅민턴 벤두리님은 이런 식으로 최대한 시즈탱크님을 많이 좌우로 흔들면서 공략을 해줘야 됩니다. 아, 넘어왔어요. 이미 지나가는 공이었습니다. 아, 지금 양 팀이 힘이 드나요? 지금 길렐리가 오버가고 있지 않습니다. 스냅 스트로크 기가 막힙니다. 헤어핀 자세로 들어와서 빅민턴님을 끌어당긴 뒤에 확실히 들어왔다 싶었을 때 대감으로 저도 속았어요. 이거는 제가 직접 경기 뛰었어도 아마 속아서 못 갔을 것 같습니다. 자, 좋은 스트로크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빅민턴님이 방금 좋은 코스를 선택했어요. 시즈탱크님의 뒤에서 볼 처리가 떴기 때문에 떴는 거를 급하게 때리지 않고 빠져나가고 있는 이제 쿠파님을 향해서 때렸는데 그게 득점으로 이어졌습니다. 좋은 코스. 이렇게 사이드를 공략을 해주면서 포인트를 쉽게 가져가는 게. 근데 지금 보면 쿠파님이 이제 하고 이렇게 좌우로 로테이션이 늦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 걸 공략해야 됩니다. 엄청 정신없는 랠리가 나왔어요. 서로 앞에 들어갈 타이밍이 아닌데 서로 앞에 막 들어갔어요. 변두리님이 한 번, 저희 쿠파님이 한 번. 네. 들어가서 정신없었는데 정확하게 근데 끈질기게 양 팀이 서로 끈질기게 해줘서 좋은 랠리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방금 보셨어요? 쿠파님이 살짝 페이크 스윙을 한번 주고 공을 올렸어요. 근데 그걸 올리고 준비되었더라면 그게 멋있었을 건데 빅민턴님이 안 때릴 줄 알았나 봐요. 준비가 좀 늦었습니다. 오, 힘든 거 잘하네. 여러분, 저희를 지금 놀라게 하는 스냅 스트로크를 구사하고 계세요. 지금 쿠파님이 보면 방금도 전면 특허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계속 대각 커트도 이용을 많이 하고 방금 빅민턴님이 들어오는 걸 보고. 확인하고 네. 뒤로 튕겨버렸어요. 역시 에이저가 다릅니다. 그래도 시즈탱크님 쫓아가요. 변두리님은 좀 안일하게 플레이하고 있는 게 근데 너무 보여요. 좀 쉽게 보고 계신 게 있는 것 같아요. 빅민수님은 안 그래요. 근데 그냥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고 계시는데 네. 파트너에 대한 예의가 없으신데. 근데 클레노양보다는 도와주고 싶은데 루테이션 안 되는 느낌? 아, 그리고 쿠파님은 몸에서 갖다 주면 막 다 꺾든지 아, 이게 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 맞아. 스냅을 네. 몸을 되게 활용을 잘 하시고 반응이 한발 늦는데 그걸 몸을 통해서 극복을 해나가고 두 분의 움직임을 이렇게 두고 있어요.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신체적인 특성상 여기로 오는 볼들은 잘 쳐요. 빅민수님 잘 하시잖아요. 여기로 갖다 주는 공 잘 칠 자신 있잖아요. 뭐가 못 받고 껄끄러워요. 클리어나 들어오죠. 그렇죠. 그걸 이용해야죠. 내가 어려운 게 뭔지 생각을 하고 그걸 더 발이 빠른 변두리님이 더 이용해 주시고 그리고 강하게 뚫으려고 하기보다는 앞, 뒤, 많이 뛰기 좌우 네. 이걸 활용해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역동작에 좀 유의하시고 네. 방금 알겠습니다. 수비를 하면 강하게 때렸지만 세게 맞받아 치려고 안 해요. 맞아요. 그냥 갖다 대고 빼고 이렇게 하려면 그거에 좀 앞에 있을 때 유의하시고 저도 무리하게 때리면 안 되겠네요. 그죠? 그냥 좀 네. 그냥 좋은 공이라도 한번 참아서 들어가 보세요. 대한민국 헬스케어 넘버원 드라테
자, 후반전 시작하겠습니다. 오, 나이스. 그렇죠. 이렇게 강하게 받으려고 하지 말고 강하게 받기보다는 이제 코스로 받아내면 됩니다. 반대편. 그렇죠. 좋은 선택이었어요. 아, 좋았어요. 그거지, 그거지. 아, 복식에서 클리어가 상상이 안 되는데 기습적이네요. 괜찮아요. 자, 다시 복귀하면서. 그렇지만 자, 이런 랠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스매시보다 강한 것보다는 부드러움. 부드러움이 딱딱함을 이긴다라고 하나요? 그렇지, 이렇게. 저런 거고 때려도 되지 않나 싶었는데 일단 방금 깎기 드롭, 슬라이스 드롭을 시도했는 걸로 보이는데 공이 덜 깎였어요. 덜 깎이면서 공이 완전 찬스 볼로 이어졌어요. 오. 아, 좋아요, 좋아요. 이제 드롭을 계속 구사하다 보니까 좀 스위치가 좀 당겨지는 게 보이거든요. 맞아요. 네. 이럴 때 한번 스매시를 네. 한번 때려주고 해야 됩니다. 네. 석화사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 좋은 코스. 오. 그렇죠. 이미 좀 넘어간 공이었죠. 그거 때리려고 처리해봤자 약하게 갔거나 또 불확실한 또 스트로크가 나왔을 거예요. 좋은 코스 선택했습니다. 오우. 자, 이렇게 점수차가 이제 갑자기 벌어지니까 조금 급해지는 감이 있어요. 자, 시즈탱크님과 쿠파님도 원래 어떻게 득점을 했었는지 기억하면서 호흡도 한번 하시고. 그렇죠. 그쪽에서 지금 빅민턴님을 공략하려고 하는 게 보입니다. 아까 저도 말했듯이 랜드스 거의 10대 15. 자, 차오르는 호흡을 잡고. 배드민턴은 서브로 시작하기 때문에 서브에서 걸리면 안 됩니다. 최대한 범실을 줄여줘야 돼요. 오, 나이스 선택. 대각 드롭. 맞습니다. 좀 짧아져서 이번엔 때리나 싶었는데 슬라이스 드롭을. 공이 좀 짧으면 그래도 좀 때릴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한 번씩 때려야 그렇죠. 되는데 이거 저희가 말하는 걸 들었겠죠? 방금 치즈탱크님이 이번에 드롭이 좀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예 수비 준비, 스매시 준비가 좀 덜 됐었거든요. 그렇죠. 드롭도 많이 구사해주면서 스매시도 한 번씩. 네. 제가 원하던 공격 후위 플레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빅민턴님은 앞에서 상대가 공격장을 못하도록 압박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웨스턴 그립으로 잡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서브 리시브를 할 때 오른쪽으로 거의 한 90%가 가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 좋았어요. 아, 시즈탱크 쿠파님이 끝까지 따라가면서 아, 끈질기게 지금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공이 좀 비스듬하게 오면은 한 번씩 딱 눌러주면 엄청 더 좋은 찬스가 올 텐데. 나이스 코스 선택이죠. 아, 잘 들어가고 있어요. 아, 후반전에 빈 공간을 너무 잘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여유를 찾은 것 같아요. 오우, 잘 봤어요. 붙이고 들어가야죠. 그렇지. 그러니까 치는 건 알겠는데 이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높게 칠 건 높게 치고 멀리 칠 건 멀리 칠 건데 상대가 거의 움직이지 않는 클리어는 빠지는 빅민턴님 쪽으로 잘 공략해서 틀어서 때렸습니다.
자, 민원드립 시즌2 제6경기 빅민턴님과 뱀두리콩님이 승리하였습니다. 아, 진짜 작전 아니었으면 위험, 위험했어. 아니 이게 서로의 약점을 아는데도 나는 그 모르고 계속 몸에다 주고 막 그랬단 말이야. 아, 네. 근데 사실 이렇게 AGO라고 하셨잖아. 네. 이 스냅이랑 이런 게 와 나보다 몇 수 위야. 아. 그 막 스냅 막 돌리고 막 앞에 잡았다가 치고 네. 나 완전 당황해가지고 아. 이분 나보다 우리 빅부족에 족점을 넘겨야 될 것 같아. 아. 하하. 지금까지 참가자분들 중에서 이 손목 스냅이나 이런 게 거의 탑인 것 같아. 그죠? 그리고 저희도 중간에 막 때리다가 코치님들 좀 없었으면은 계속 그렇게 하다가 자면했을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진짜. 그래도 제가 어리니까 힘으로 하면 좀 되겠지 했거든요, 솔직히. 와, 근데 CR도 안 먹혀요. 그래서 네. 오늘 어떠셨어요? 시즈탱크님. 되게 만만하게 생각하고 왔는데 현장은 확실히 틀리네요, 동영상하고. 공손해집니다. 다음 참가자분들에게 한마디 있을까요? 만만하게 보시다가는 진짜 큰 코 다치니까 코 조심하고 보세요. 네. 우리 쿠파니. 지금 알고 왔고 실수로 이기지 않을까. 실수로 이기지 않을까 싶었는데 역시나 박살이 났고요. 다음에 오시는 분들 긴장 많이 하셔야 됩니다. 높아지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빅부족 분들 저는 너무 아끼고요. 사실 우리 나중에 올스타 전에 우리 이벤트 경기로 우리 시즌1 빅부족들과 시즌2 빅부족들 산쪽 토로형님 네. 거기다가 여기 빅부족 두 명 딱 재밌겠네. 네. 저희 시즌2 제 6경기 네. 저희 지금 6전 4승 2패 아, 아직 나쁘지 않아요. 아직. 아직은 좋습니다. 네. 네. 자, 여러분의 참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전국에 계신 전국 시조 이상이라면 누구나 참가 신청하실 수 있고요. 여기 밑에 그 이메일 주소 나가죠. 에이저분들 특히 많이 넣어주세요. 저희 에이저분들 피하지 않습니다. 저번 편에 뭐 거제도의 채취수, 송태서 그런 분들도 네. 저희 신청해 주시면 저희 무조건 뽑아요. 네, 피하지 않습니다. 네, 절대 피하지 않으니까 넣어주시고 전국의 시조 이상 자신 있으신 분들 오셔서 저희한테 라켓 타가시기 바랍니다. 패배팀 분들은 이거 유니콕의 온라인 클래스 무제한 수강권 네. 드립니다. 트라텍과 함께하는 민턴 트립 시즌2. 자, 6화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7화는 재밌는 곳에서 새로운 강청자들과 네. 강자들과 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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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